비겼겠지만 이곳은 바깥 세상과 질서가 완전 달라요. 뭐 엄마의 나이, 경력, 학벌 여기에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기선 다른 조건과 규칙이 존재해요. 그 규칙으로 이 1등칸 엄마와 꼬리칸 엄마를 나누죠. 1등칸, 꼬리칸이요? 1등칸에 탑승한 엄마들은 모성이 입증된 엄마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로 보여주는 거죠. 아이를 여러 명 낳아 오랜 기간 육아에 묶여 있었거나 자연주의 출산으로 생으로 진통을 겪고 아이를 만났거나 모유 수유를 완모로 인연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 게 바로 사랑의 엄마죠. 쌍둥이 직수 완모란 말 속엔 엄청나게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남들보다 두 배 많은 전량을 가졌고 동시에 두 명의 아이를 돌본 멀티태스킹 수유 끝판왕이란 뜻이에요. 보통의 엄마들은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죠. 이 1등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세계의 절대 권력, 모성의 여왕이에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아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여왕에게서 모든 고급 정보와 육아 팁이 나와요. 신생아에서부터 20살까지 육아 플랜이 그냥 쫙 서 있는 사람이니까 경험도 많아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도 갖고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여왕에게 무릎을 꿇고 신녀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사랑 엄마. 이거 우리 남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진짜 금가루가 들었대요. 센스 있는 우리 사랑이 엄마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열무 엄마 서울대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수래요. 그런데도 꼬리칸에서 나가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죠 뭐. 꼬리칸은요? 꼬리칸은 기준이 뭐죠? 꼬리칸은 초산 산모이거나 젖이었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워킹맘이거나요. 뭐야, 콕 집어서 나잖아요. 여긴 1등칸. 여러분은 꼬리칸. 꼬리칸은 꼬리칸을 지켜! 엄마 세계에선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엄마들은 다 정보 싸움인데 꼬리칸 사람들은 가진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탈출하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뭔데요? 그게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건데. 그게 뭔데요? 젖잘 주는 거죠, 뭐? 에? 젖이요? 이 전양과 모성은 비례한다고도 하잖아요. 이 전양으로 입증해 보이는 거죠. 나 이렇게 사랑 많은 엄마야 하고. 아니 무슨 젖소도 아니고 전양으로. 이상하지 뭐 어쩌겠어요. 이 세계가 다 그런 걸. 네. 내가 꼬리칸의 탑승자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시작이 어쨌든 난 언제나 노력으로 맨 앞에 섰고. 이번에도 꼬리칸의 기적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부푼 자세요? 마누님이 약한 아기한테는 이 자세가 좋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미안해. 몸에 긴장을 좀 풀어봐요. 아,
아니 저기 저 사랑이 엄마 좀 봐봐요. 완전 선수지 선수. 맛있다. 손에 각도하며 애기 머리 위치하며 사랑이 엄마는 역시 완전 선수라니까. 사랑이 배불리 많이 먹어요? 어유 막 뿜어도 나와. 엄마가 조지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해. 아기가 너무 울어서 안 되겠어요. 다시 요람잣을 바꿉시다. 자, 자 몸에 힘을 좀 빼보고요. 자. 엄마가 불편하면 아기도 불편하다니까. 네. 이렇게 딱딱한 요람이 어딨어요. 저기 저 사랑이 엄마 좀 봐봐요. 완전 요람인 줄. 아기 얼굴을 좀 보세요. 저건 요람 자세가 아니라 그냥 요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완벽한 요람 자세인 거죠. 요람 자세도 싫다. 요람 되기도 싫다. 이것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설마 그걸 하시려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엄마 유도 운동이라도 오면. 유도 운동이요? 아기가 엄마 젖꼭지랑 젖병의 젖꼭지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엄마 젖꼭지를 영영 안 물을 수도 있어요. 영영? 그래도 시도라도 해봐야죠.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따구리 엄마, 어떡하시겠어요? 무유소유 영영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험하지만 마지막 희망인 이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라도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프리미엄 꼬심이 20ml만 준비해주세요. 꼬심이요? 프리미엄 분유로 만든 마생의 꼬심이로 아기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신의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꼬심이를 빼면 바터 터치예요. 알았죠? 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실수하면 아기는 더 혼란스러워요. 하나, 둘, 셋. 이로써 따구리는 첫 좌절을 경험하게 됐네요. 좌절이요? 따구리의 마음속에는 꼬시미한테 속았다는 불신과 분노 그리고 좌절이 싹트게 되겠죠. 안 돼. 따구리한테 세상과 화해할 시간을 좀 주세요. 돌아가세요.